자, 오늘도 중요하지만 네. 또 그냥 넘어가는 많은 경제 뉴스들 중에 정말 더 중요한 거 뽑아서 네. 그 중에서 저희가 뭐 좀 할 말 있는 것만 골라서 할 말 있는 것만 골라서 진짜 어려워. 찾기 어렵고 여러분 특히 요즘 그 경제 뉴스 중에서 저희가 백브리핑만 보시면 중요한 경제 뉴스들이 많겠지만 네. 다른 이런저런 매체들 보시면 참 뉴스들이 없어요. 요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휴가철이라서. 네. 또 하나는 이제 정부 말기라서. 그럼 그런 것도 네, 있죠. 정책도 별로 없고. 네. 네 그래서 정책도 없고. 찾기는 쉽지 않으나 그러나 또 안 기자가 이런저런 재밌는 네. 뉴스들 찾아서 오늘도 갖고 오셨네요. 네, 네. 오늘은 그 폭스바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제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 자동차가 중국에서 1위 판매 1위거든요. 아 중국 1등이 폭스바겐이에요? 중국 1등이 폭스바겐이에요. 그래서 중국 1등이 폭스바겐이어서 한 굉장히 수년 동안 20% 정도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네. 작년에 이게 점유율이 16%까지 줄어들었어요. 상반기에도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굉장히 추락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네. 전기차 대응도 좀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발단이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충돌 테스트 결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충돌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자동차 충돌 테스트? 충돌 예. 테스트.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이게 뭐 굉장히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만 자동차 신차가 나오면 이제 충돌 테스트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예. 정부에서 하는 충돌 테스트가 있고 비공식 충돌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네. 정부에서 하는 거는 아, 이 차가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구나 테스트를 하고 뭐 별점도 매겨주고 하는데 보험회사들 입장에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자차 보험을 사람들한테 들어야 되는데 이 차가 얼마나 사고 났을 때 사람이 뭐 많이 다치는지 차가 얼마나 파손되는지 그걸 예. 알아야 차별로 등급을 매기고 보험료를 차등화하니까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훨씬 좀 세밀한 충돌 테스트 결과를 원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 보험사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일종의 사설 연구기관 만들어서 거기서도 별도로 충돌 테스트 같은 거, 안전성 테스트를 하거든요. 둘 중에 뭐가 좀 더 까다로운 테스트를 하는 겁니까? 보험회사들이 하는 게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미국에 이제 도로교통국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고 예. 도로교통국 말고 IIHS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보험회사들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만든 연구소에서 만든 기관이에요. 협회예요. 근데 예. 네. 이 IIHS가 훨씬 세밀한 여러 가지 충돌 테스트를 많이 해서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제일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속 미국 이제 국토 도로교통국의 경우는 56km 시속 56km. 우리로 치면 국토부. 국토부. 우리로 치면 도로교통안전공단 예. 같은 데죠. 예, 예.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정면으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벽이 있고. 쾅 가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저거 많이 봤어요. 네, 이게 이제 한 시속 56km 정도로 속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예. 대부분이 이게 제일 기본적인 정면 충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이것만 하지 않고 어떻게 네. 차가 정면으로만 충돌하냐. 조금 비스듬하게도 충돌하지. 그래서 더 하나 하는 게 이게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40% 옵셋. 정면 충돌이거든요. 중앙에서 이제 옵셋이라는 게 중앙에서 좀 벗어났다는 뜻이니까 한 40% 정도 범위만 부딪혔을 때를 가정한 그게 이제 40% 옵셋 정면 충돌이. 이거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하고 가장 기본적인 정면 충돌입니다. 예, 예. 근데 IIHS에서 뭘 해서 유명해졌냐면 25% 옵셋 정면 충돌이 25%만 부딪히는 거예요. 당구로 치면 좀 더 얇게 그렇게 따는 거네요.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 예. 아, 좀 더 얇게 그 헤드램프 있는데 정말 살짝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냐? 그 자동차 전체를 4등분해서 한 조각만 충돌했다고 가정할 그렇죠. 때. 근데 이게 한번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근데 뭐 이거 하나 일단 보시죠. 동영상 예. 한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꽝 충돌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예. 이게 지금 무슨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IIHS에서 사이트에서 올려 이건 아직 아니고. 네. 근데 거기서 잘 나왔을 때 그나마 저 정도면 양호하게 굉장히 양호한 테스트의 결과예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 전 거를 양호한 테스트. 이게 이게 IIHS에서 되게 유명했던 게 2012년에 이걸 불시에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노라 하는 벤츠니 아우드니 다 떨어져서 최하 등급을 받았어요 당시에. 근데 그 정면 충돌이나 그런 거는 다 통과가 됐는데 40% 충돌하는 건 다 통과가 됐는데 오히려 얇게 부딪히는 거에서는 다 더 떨어진 위험했다? 거예요. 예, 어? 벤츠 그때 뭐 BMW 전부 다 떨어져. 그때 유일하게 붙었던 합격한 데가 볼보하고 네. 그 혼다의 어큐라 딱 두 군 두 군데만.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시험 네. 문제에 없었던 문제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네. 충돌 테스트는 준비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빔을 강화하거나 하면 되는데 빔을 여기는 강화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정면 충돌 40% 충돌에서만 대비를 했다가 예.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오히려 그럼 더 피해가 더 크다. 네, 이게 왜냐하면 저렇게 들어오면 안으로 쭉 들어오거든요. 네. 다리로 안을 옆으로 이렇게 쭉 타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한쪽으로 힘이 집중되니까 더 많이 망가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처음에 폭스바겐 얘기를 들었는데 폭스바겐의 이제 대표적인 그 승용 모델이 파세트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네. 이 파세트가 중국에서도 똑같이 중국에서도 공식 정부기관이 있고 정부기관 외에 중국 보험사들이 CIRI라는 그런 사설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 25% 테스트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중국에서도 2019년에 네, 근데 네. 테스트를 했는데 파사트가 최하 점수를 받은 거죠. 파사트가 중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모델이거든요. 불합격은 아니지만 최하 등급이더라라고 네, 하는 네. 걸 공개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그 파사트 실험 충돌 실험 장면인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문이 다 열리네. 네, 문이 다 열리고 이게 여러 각도에서 해주거든요. 이렇게는 문이 열리고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고 아까 전에 봤던 거하고는 조금 다 정면 충돌보다 피해가 더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를 특별히 강화시켜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으로 전부 다 차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운전석으로. 그러니까 안에 그 운전사가 운전자한테는 굉장히 그렇군요. 요거 안에서 찍은 화면인데 한번 보시면 이게 안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와, 차라리 정면 충돌이 낫다. 굳이 선택할 수 있다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IIHS에서 네. 미국에서 이 25% 충돌 시험이라는 걸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네. 미국에 팔려면 이 충돌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당연히 폭스바겐의 파사트 모델도 미국에서도 판매하는 모델이니까 네. 이걸 준비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만 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파는 차, 미국에 파는 차 다르게 만들었지 너희들. 달랐다는 거죠. 제가 외신을 찾아보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폭스바겐 대변인이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중국 판매 모델은 중국 시장용 모델이고 중국은 주로 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가 많이 있어서 이런 네. 사고는 잘 안 난다. 안 일어난다? 아이 그게 어딨어. 시내에서는 중앙분리대 없는. 그 이후에 물론 폭스바겐이 보강을 했다고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 이후에 중국 내에서 폭스바겐의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을 많이 했고 네. 그 이후로 굉장히 지금 판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시험을 안 보면 네.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거 야, 그 프레임 만드는 김에 미국산 만드는 김에 같이 만들면 될 텐데 분명히 설계도에는 있을 텐데 중국 설계도에는 이게 굳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시험을 안 보니까. 그래서 이걸 빼고 중국에서는 만들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저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폭스바겐들 폭스바겐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전체적으로 이런 충돌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제 공식적인 충돌 테스트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자동차안전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네. 공식 테스트 기관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면 충돌을 어떻게 하냐면 10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100%를 하고 40% 충돌 테스트까지만 해요. 아, 저 25는 우리나라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험회사에서 만든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IIHS랑 똑같은 데죠. 그런 데서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도 안 해요. 25% 우리나라에서는 25% 정면 충돌을 하는 곳이 테스트를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험회사들도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뭐 좀
예산도 많이 들고. 예산? 이게 하면, 사설 연구소니까. 아, 보험회사들끼리 돈 모았다면서요? 돈 모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도 많이 들고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보험회사들이 만든 기술 연구소의 취지는 자기들 보험 단가를 이제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예. 주로 어떤 테스트를 많이 하냐면 저속 충돌 테스트.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저속 충돌 테스트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사고가 나니까. 네. 주로 한 15km 정도 사고 났을 때 이랬을 때 이 차는 얼마나 파손되더라, 얼마나 파손, 이걸 중심으로 많이 해서. 아. 안전성은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거라. 네. 그거는 우리는 안 한다. 안 하고. 아, 그래서 그러니까 IIHS가 워낙이니까 거기서는 좀 선제적으로 하는 거고, 중국도 지금 이미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서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도 해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들은 25% 충돌 테스트가 하나도 없는 모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려던 폭스바겐 여기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국내 것도 마찬가지고 해외 수입하는 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야, 이런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만약에 불시에 이제. 네. 우리도 25% 옵셋 정도면 충돌합니다 하면. 네. 없을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정면 충돌이 더 충격이 큰 줄 알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험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정면 충돌은 테스트를 한다는 걸 다 아니까. 여기저기 덧대고 다 만들고. 덧대고 다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들 문제가 없도록 아무도 통과가 떨어지는 회사가 없어요. 요즘 40% 충돌 테스트까지는 단 한 군데 자동차 회사도 떨어지는 회사. 그건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무조건 맞히는 거죠. 출시를 하려면. 갑자기 얇게 들어오는 그 이런 쪽은. 네. 오히려. 네. 권투에서 이렇게 딱 가드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네. 할 수 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옆구리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니 근데 그걸 중국 사례를 보니까 우리도 이런 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럼 충돌 테스트를 하면 충돌 테스트 실험 결과를 어디에 발표하나 보죠? 다 발표해요. 다 공개하더라고요. 하면 이게 공개해서 제일 좋았던 차는 뭐고 뭐 이렇게 공개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 기술연구소에서도 다 발표하고. 네.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도 충돌 테스트 결과를 다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고급차들이 주로 좋은 점수를 받긴 받던데. 네. 그런데 중국에서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해서 문제가 됐던 이 테스트를 우리나라는 아예 안 하고 있으니. 네. 그 돈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네. 좀 하자 해서 좀 더 안전한 차 소비자가 고를 수 있도록 좋겠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죠. 하여튼 이런 충돌 테스트 얘기는 있었습니다. 합시다. 그거 좀 저 뭐 돈 얼마나 들겠어요. 내가 낼게. 제가 낼게요. 합시다. 네. 네. 저희도 좀 중국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죠. 당연히. 그냥 중국에서 한 거 받아오면 안 되나? 그냥. 그거 그냥 한 거 실험 한 거. 아, 그러니까 중국에 파는 차 우리나라에 파는 차가 다르죠. 좀 다르죠. 아, 다르죠. 다르죠. 거긴 또 합작 회사들이 또 주로 만드니까. 그런 거 알겠습니다. 아, 저도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는 줄 오늘 주제하면서 처음 실감 나는 영상이었어요. 아, 영상. 예, 영상 앞으로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최현주님께서 피부에 와닿는 뉴스는 오랜만이라고.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그동안은 없었다는. 저희가 약간 좀 형이상학적인 뉴스를 좀 하긴 해요, 사실은. 네, 네. 괜히 얘기했다 욕 먹고 이런 뉴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상장 처음 했는데. 오늘 뭐 관심이었죠. 예. 예. 그 뭐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시작부터 뭐 공모가를 밑돌아서 시작했고. 뭐 결국 약간 플러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공모가 밑으로 이제. 네. 가격 밑으로 마감이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공모주 들어가면 따상이 이제 공식이 이제 완전히 깨지는 계속 이제. 네. 연설할 때 나오는 건데. 결국 그러면 잘 골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잘 될지 공모주 안 되고. 공모주. 예. 그래서. 예. 그걸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근데 조금 재밌는 조사 결과 있어서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자본시장 연구원이라는 데서 이제 리포트를 하나 냈던데요. 네. 이런 겁니다. 개인 청약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로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더라. 다른 변수보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주 경쟁률, 그죠? 공모주 경쟁률, 공모주 청약 경쟁, 개인 청약 경쟁률, 기관 청약 경쟁률이 아니고. 예. 개인 청약 경쟁률을 보면
그게 실제로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올라가느냐 미미하느냐 예. 떨어지느냐를 가장 결정적인 변수더라 이런 건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뭐 2000 예전 거 뭐 작년 올해 거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만 보면 청약률이 제일 위에 게 이제 200% 200대 1 미친 경우에 네. 그러면 첫날 청약 경쟁률이 작년하고 올해 평균이 얼마냐 3.8% 그러니까 얼마 안 올랐던 거죠. 네. 근데 청약 경쟁률이 800대 1이 넘은 경우는 평균이 한 86.7%니까 네. 평균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개인의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주가가 올라간다. 네. 뭐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잖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높고 네.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재밌는 거는 공모가가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개인 청약률이 더 결정적인 변수다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다음 표로 한번 보시면 약간 표가 좀 길어서 복잡하긴 한데 어떤 거냐면 공모가라는 건 이제 우리가 선정할 때 예. 기관이 그 수요 예측 기관들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주관사가 이제 어떤 회사가 IPO 한다 네. 그러면 밴드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 밴드는 누가 만들어요? 주관사가 만들죠. 아, 주관사가. 주관사가 IPO 하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 회사 보니까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에서 형성되는 사이에서, 게 맞을 네. 것 같고 이 회사도 그 정도라면 공모한다고 그렇죠. 한다. 그럼 그렇게 밴드를 정해요. 그러면 기관들한테 IR 다니면서 네. 이 회사는 이런 회사니까 투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기관들한테 기관들이 얼마를 투자할지 얼마에 사겠는지 가격하고 수량을 받아서 그래서 그 평균에서 수요 예측을 받아서 밴드 내에서 밴드에서 일반적으로 결정되는데 네. 그거보다 높게 결정될 수도 있고 밴드보다 너무 인기가 많으면 높게 결정될 수도 있고 밴드보다 낮게 결정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네. 이 표는 뭐냐면 공모가가 예를 들면 밴드의 하한보다 더 떨어진 경우 그러니까 기관들이 야 이거는 이 공모가는 말도 안 돼 예. 이거 너무 비싼 거야 굉장히 낮게 해주는 경우에도 네. 개인적 그거하고 맨 밑에 거는 공모가가 상단을 넘어섰을 때, 그러니까 인기 있을 때, 기관 내가 사이에서. 봤을 때 기관의 인기 예. 있을 때,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모가가 밴드의 하한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인기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기가 기관들이 인기가 없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도 개인 청약률이 높으면 주가가 실제로 상장하는데 올라가더라. 많이 오르더라. 많이 오르더라. 많이 오르더라. 이 표가 그 통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작년, 재작년 통계를 가지고 한 건데 공모가가 예를 들면 밴드 상한보다 위인 경우에도 네. 청약률이 개인 청약률이 200대 1이 안 되는 경우에는 첫날 상장률이 9.2% 뭐 이렇게 별로 안 됐고 오히려 800%가 넘어가면 86.7% 그러니까 뭐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적정 주가나 혹은 공모가와 무관하게 네. 개인들 사이에 경쟁이 붙고 와 저거 좋은 거란다라는 분위기가 있을 때는 많이 오르고 네. 통계적으로 보면 적게 오르고 네.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물론 IPO 시장에서 그만큼 개인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청약률이 높다는 거는 내가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아, 비싸도 사는구나. 그러니까 비싸도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다. 뭐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만큼 이제 낮으면 이제 팔려는 수요가 많고 사겠다는 수요가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만약에 이 통계를 카카오뱅크에 대입을 해보면 네.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182대 1 경쟁률이었잖아요. 개인 네. 청약 경쟁률이 예, 예. 182대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이번에 처음으로 그 중복 청약 안 하고 했던 첫 사례잖아요. 네. 그럼 이 통계는 중복 청약을 했던 사례로 통계를 낸 거니까 뭐 예를 들면 가정을 해서 한 5개 증권사는 넣었을 것이다. 개인들이. 만약에 중복 청약이 됐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곱하기 5하면 900대 1이 넘는 예, 예. 경쟁률이란 말이에요. 그럼 카카오뱅크는 이번에 주가가 좋았죠. 따상 정도는 아니었지만 첫날 상한가 가고 예, 예. 오늘도 올랐고 크래프톤은 경쟁률 얼마였어요? 크래프톤은 개인 경쟁률이 7.79대 1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크래프톤은 게다가 이게 중복 청약이 가능한 시점에서 7.79대 1이니까 이 개인 청약률 하면 오늘도 뭐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결국은 다 개인이 결정한다. 롯데렌탈도 오늘 첫날 청약 경쟁률이 10대 1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 통계가 맞다 그러면 네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렇죠. 상장해서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그 공모주의 첫날 거래는 오로지 개인들한테 달려 있다. 개인들한테 달려. 개인들이 만든다. 이게 이 통계는 첫날 20일, 40일 이렇게만 해서 장기적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상장 초반에 주가 변동은 개인 청약률이 굉장히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공모가를 선정할 때 네. 개인 기관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를 선정하지만 그렇지 않고 공모가를 선정할 때 아예 개인 청약까지 넣어서 개인 청약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공모가를 선정하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주관사와 공모하는 대상의 기업이 네. 대충 우리는 이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네. 가격을 정해놓으면 네. 그걸 가지고 서로 가상의 비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과 기관들이 다 모여서 네. 그래서 그것까지 기관 수요 예측 받고 개인들의 청약률까지 받은 다음에 밴드만 네. 아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청약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공모가를 선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실제 일본이나 대만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공목 인기 있는 종목은 공모가가 자체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 같은 무슨 따상 이런 건 안 나오겠으나 네. 그것도 급락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주로 내가 들어가면 적당한 가격에 공모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는. 그러니까 아, 좀 더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모주인데 따상을 간다는 말은 공모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공모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2만 원을 공모했는데 4만 네. 원으로 시작돼서 거기 30% 5만 2천 원으로 그냥 아침에 간다는 건 네. 5만 원에 공모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5만 원에 공모를 안 하냐? 제가 물어봤더니 네. 그래 그럴 것 같아서 5만 원에 공모하면 또 거기서 따상해서 13만 원을 시작한다. 그러니. 사실 개인들이 그 밸류에이션 잘 안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네, 생각하면. 네. 근데 또 어떤 거는 공모가에도 못 미치는 걸 보면 네. 또 밸류에이션 보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어디서는 보고 어디서는 안 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좀 알려주세요. 어쨌든 개인이 청약을 넣을 때는 공모가를 나온 상태에서 이미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가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개인 투자의 영향이 크면. 네. 공모가 산정에도 개인 청약률이 반영되는 것도 뭐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는 혼자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좀 들어보세요. 지금은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그 상장하는 회사는 이번에 공모주 100만 주 발행해야지 네. 우리 회사 지분의 20%나 되네. 네. 이 20%를 이제 공모주 청약을 받아서 기관들과 개인들한테 뿌려야지 그러면 이제 그 팔고 난 돈 들어올 테니까 이건 이제 투자 받은 거니까 이게 공모주 청약인데 네. 그걸 하려고 일일이 다 증권사 가서 계좌 없던 거 계산하고 뭐 경쟁률 얼마고 증거금 얼마고 냈다가 다시 돌려받고 이거 하지 말고 네. 어느 날 그냥 상장 심사는 어차피 통과한 회사니까 상장 심사 통과한 회사가 예를 들면 8월 20일부터 우리는 상장합니다라고 하면 8월 20일 날 아침에 공모주 지금 200만 주 팔려고 하잖아요. 이 200만 주를 그냥 시장가 매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 회사가. 네. 네. 그러면 이거 공모주 청약했으면 경쟁률 붙어서 샀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얼마에 사고 팔지는 시장에서 결정해라. 완전 경매네. 예를 들면 공모가 밴드는 알려줄게. 그럼 참고를 하려면 뭐 만 원에서 12,000원 사이다. 네. 그러면 그 언저리 어딘가에다가 던지면 그날 어차피 뭐 더블 한다는 거니까 네. 그냥 하자고는 거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서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뭐 15,000원 그냥 2만 원 가는 거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7,000원 좀 공모가라는 걸 왜 정하냐? 왜 정하냐? 어차피 천날 다 정할 거면서 굳이 그리고 공모주를 왜 공모주 받은 사람 첫날 사는 사람을 왜 굳이 나누냐는 거죠. 나누냐? 그것도 뭐 어때요? 말 되네요. 뭐 말 되는데 뭔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날 결정하면 되지. 라는 거죠. 네. 그러면 서로 이제 공모주 청약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그렇죠.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아니 지금은 그 전에는 워낙 이제 공모주를 받은 것 자체가 워낙 뭐 따상 이게 공식처럼 돼 있어서 막 줄 서보면서 이제 공모주 받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 그러면 네. 이게 너무 고민의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전처럼 이렇게 쪽지로 주문서 받아서 넣고 네.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 거래할 때야. 미리 공모주 청약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주 한 주들이 다 동시효과에서 결정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면 되는데 네.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있겠다는 반론이 있더군요. 하나는 어떤 반론이 있어요?
1번 공모주 청약을 하는 이유는 주식회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요인은 상장을 시켰는데 상장은 대주주 몇 명이 그냥 갖고 있는 주식은 상장이 안 되고 그 분산 요건이라고 하죠. 네. 최소한 이 회사 주식은 몇 명 이상이 골고루 나눠서 가져야 한다. 이 상장 분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공모주 청약을 해서 뿌리는 건데 이론적으로 첫날 이렇게 탁 상장시킨 후에 바로 동시효과에 붙으면 그 붙은 그 순간에는 분산이 안 된 거 아니냐. 분산이 안 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건 약간 그 컨셉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형식주의자님들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네. 회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 회사에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본금을 확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돈이 200만 주 공모하면 200억이 들어올지 400억이 들어올지 네, 네. 100억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상장할지 말지를 결정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은 공모가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높으면 좋은 거고 네. 욕먹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어쨌든 공모가가 높아야 이제 자본금 많이 땡기는 네, 거니까 그런 약간의 싸움이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냐고요? 네. 미국에서는 네. 직상장이라는 거 할 때는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딱 그렇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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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리 거래 물량을 올리는 거죠. 바로 난 공모주가 그런 거 자유시장에서 나는 그렇죠. 내 몸값을 결정하라는 거 사고 팔고 한다는 거지. 그럴 때 이제 구주 대주주 갖고 있는 주식을 그냥 던져서 파는 거죠. 그럼 그 이제 살 사람 팔 사람에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아무튼 뭐 하여튼 그렇게 좀 합시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 종일 이거 뭐 3프로 TV 이 백브리핑 준비하느라고 전 공모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공모주 청약을 못 하겠어요. 너무 바빠. 가서 이렇게 계좌 만들고 하기 힘들어. 그리고 시간이 나도 귀찮아. 그럼 안 하면 좋은데 누구 해서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또 배 아파. 맞아요. 그래서 다 그냥 좀 손쉽게 놔두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 막 카카오뱅크 왜 안 들어갔냐고. 그냥 거래 시작하는 날 매수 주문 내는 건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는 시간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그럼 안 됩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일당백 인터뷰 에그에 대한 모든 것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